되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중시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성장주 충분히 치고 올라오는 이런 환경들 형성되고 있는데요. 딱 지금이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도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매매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지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이제 수익을 좀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실제로 성장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많이 꿈틀꿈틀한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억눌려 있던 주가들이 오늘 이번 주에 특히 강하게 좀 많이 움직여진 모습들을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중심에는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은 파는 게 아니고요. 모아가는 전략이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무게중심 놓고 투자의 계속 포인트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또 많이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고 또 런앤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또 정택 전문가님 방에서 또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또 방에도 함께 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점검인데요. 국제유가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 경제 해제 기대감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가 상승이 이제 조금 더 이어질지 뭐 중국발 모멘텀이 강화될지 이 부분이 한번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선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100달러 선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일시적일 것 같고요. 네. 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리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이제 에버리지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한 80달러 위아래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 국제 유가도 딱 거기 밴드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고 물론 이제 상반기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옴으로써 경제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 갈수록 좋아지는 그 그림들을 연출해 봤을 때는 결국 유가라는 것도 사실 기대감들이 반영돼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산 원유 자체가 이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좀 타이트한 부분들도 유가를 좀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상한선을 지금 유럽이 정해놨잖아요. 네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원유의 가격에서는 가격 상한선을 좀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두 개 부분이 좀 치열하게 좀 공방을 펼칠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80달러 선 내외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 이제 이렇게 봐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죠? 이제 중국이 코로나 정점을 찍고 좀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중국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전문가님 의견은 또 어떠신지? 이번 주도 굉장히 핫했던 거는 다 중국 쪽 관련주였습니다. 네네. 특히 뭐 저희가 항상 런에서 자주 얘기 드렸던 네. 임플란트 주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다 경신했습니다.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모두 다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뭐 아무래도 이 업종에 있어서 거의 뭐 원투펀치 1, 2등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용 의료기기 쪽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제 노란톡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비올 네.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맞아요. 예, 원택이라는 기업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실 뭐 이따 또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네네.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그 폭발적인 실적 회복치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덜 올라간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잘 찾아보시고 올라가는 말에 타기보다는 뭐 눌림목 주는 자리에 항상 들으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상대적으로 덜 갔는데 실적 좋은 기업들을 찾아본다면 투자의 기회도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고 또 그중에서도 차트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을 매수한 게 또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었던 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폭발적인 또 시세를 냈으니까요. 맞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낼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힌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또 굉장히 대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닝쇼크가 좀 났어요. 그러면서 국내 은행주에도 약간의 좀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모습인데 골드만삭스의 어닝쇼크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국내 은행주에 대한 전망도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어닝쇼크가 나왔던 건 이제 투자은행 쪽이었습니다. 네네. IB 부문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해보면 네. 이 유동성 장세, 뭐 2021년 요 증시를 보시면
공모주가 엄청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뭐 M&A라든지 공모가 이게 많이 돼야만이 이 IB가 좀 많이 돈을 벌 텐데 이 부분 우리나라 증시 요즘 보면은 상장하는 회사도 거의 없잖아요. 네네. 오히려 상장 철회하는 기업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좀 순이익이 감소를 지대하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는 아무래도 IB 쪽에 특화가 많이 된 기업인데 네네. 이 부분의 수익이 많이 급감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은 소매금융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 매출을 좀 상쇄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금융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금융 경기라는 건 사실 실물 경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이라든지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지 다 모든 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뭐 그런 어떤 신용 경색에 대한 위험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런 좀 문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뭐 금융주 좀 말씀 주셨는데 금융주에 대한 번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사실 저는 투자를 안 하는 섹터입니다.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투자를 안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구간이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강했잖아요. 네네. 특히 강했던 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저축은행주들,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넷 은행 연결된 제주은행 이렇게 좀 강한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리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 오고 가고 뭐 주가가 한방에 결정되는 거는 사실 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네. 회사가 본업으로 자기만의 색깔로 명확하게 돈 버는 기업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금융주는 가급적 뭐 이메트 있는 기업이지 않는 이상은 투자를 좀 지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지금 시장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싶다.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서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외의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면 된다. 뭐 이런 의견으로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이슈인데 작년 경제 성장률이 조금 부진했다. 근데 또 이제 시장은 또 올해를 보고 있으니까 올해는 좀 개선이 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치를 좀 보면요. 사실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안 나온 거죠. 네네.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수치가 3.3%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중국은 힘들 것 같고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결국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에 선반영되다 보니까 그쵸. 리오프닝 주들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좋은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계속 뭐 째려보시고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론 얘기 드려보자면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건 사실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제 조건을 두자면 실적이 좋으면서 기술적으로 낮은 기업을 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위치나 타이밍을 잡자. 근데 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주식 매매 좀 정석적인 네. 이런 부분들 좀 지켜서 매매하는 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인데 POJ에서 장기 금리 변동폭을 그대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증시는 좀 올라갔는데 요거는 뭐 국내 입장에선 좀 호재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뭐 이 장기 금리를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 증시 자체가 수출형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도요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형 기업들한테는 자국의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건 사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나 모빌리티 섹터를 좀 생각해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기존 정책 그대로 간다고 하니까 크게 뭐 반사 이익 효과는 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증시나 뭐 글로벌 증시에 뭐 일본 이 금융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뭐 큰 영향력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본에서의 어떤 이런 정책 방향성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간 증시 내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또 강세를 가게 되면 우리랑 수출 경합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또 일본이니까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번 BOJ 이슈는 국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니겠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간 증시 점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장중에 또 여러 정보들을 받아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매매하고 수익을 보시는 것도 요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중에 또 평일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전문가님 채널 네,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두시면 여러 가지 소식들, 이슈, 시황, 종목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란톡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네,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장중에 9시부터 또 3시 반까지 시황, 종목 계속 실시간으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충분히 공부하시면 수익 보실 수 있는 장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살펴봤으니까요. 또 본격적으로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황이 또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결국 실적은 성과는 또 종목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종목 얘기에 아마 분명히 더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주에도 한 종목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어부산인데 에어부산 이 역시 또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LCC는 또 런앤런에서 또 엄청나게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이전에 또 진에어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네, 에어부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종목 다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습니다. 정유택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또 매매하실 수 있었고 큰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이 또 에어부산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자 에어부산에 또 어떤 매력들이 이번 주에 부각됐는지 그걸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네. 지난주 주간 증시 내용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주들을 보실 때는 상대적 가격을 비교해야 된다는 게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린 내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장기평선까지 아직 안 올라갔던 기업이 에어부산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아난티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보시면 장기평선까지 안 올라갔던 두 개 기업 바로 아난티와 에어부산이 이번 주에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뭐 실적도 당연히 좋을 거야 됐지만 기술적 위치도 너무 좋은 기업들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요 두 개를 좀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양손잡이가 되셔가지고 한쪽으로만 투자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어렵고 험난하잖아요. 그렇죠. 꼭 기술적 분석도 기본적 분석도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런앤런 방송 열심히 보시면 많은 힌트들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차트적인 부담이 좀 적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LCC가 전체적으로 갈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부담 없이 좀 더 날아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LCC가 강하다는 것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는 것이니까 또 거기서 파생되는 또 여러 가지 투자 힌트들 많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서연. 네, 요것도 역시 많이 이제 기쁨을 준 종목. 이고요. 계열사 서현탄메탈 재건 주테머로 분류되면서 이제 동반 상승했다. 이 재건 이슈가 우크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 엮이면서 리바이벌 되고 또 시장의 그 투자 심리를 또 개선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현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서현이라는 기업은 당연히 현대차 기업의 1차 벤더 회사예요. 네네. 굉장히 상위 회사고요. 실적 자체가 2014년 최상의 실적, 최대 실적을 냈을 때만큼의 지금 페이스를 가고 있는 회사였어요. 사실 뭐 서현이 이번 주 시세가 났던 거는 뭐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 서현탄 메탈이라는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재건주 테마주를 좀 엮이면서 주가가 동반 상승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런앤런 강에서도 얘기는 드렸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좋고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을 사놓으면 편하게 좀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걸 재밌게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서현이라는 기업도 노란톡에 소개도 드렸고 좀 같이 공부하시기도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충분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고 재건 관련된 테마도 이게 반짝할 테마는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될 때 또 재건 테마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푸틴이 이제 뭐 대통령에서 좀 물러 날 것이다. 네. 이런 기사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슈랑 또 엮여서 재건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인데 아난티. 그죠? 아난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거 다 올라간 거 나중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실제로 보시면 런앤런에서 갖고 오는 이 다섯 종목이잖아요 매주 맞습니다. 이 다섯 종목이 바뀌지만 똑같은 종목이
또 나올 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저희 주간 특징지가 순환매를 돕니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리뷰성 차원도 있지만 결국은 자주 언급드리는 건 그만큼 좋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이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꼭 눈여겨서 살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아난티는 이제 예전에는 대북주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요 말씀을 전에도 이제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었고 맞아요. 솔직히 이제 아난티 사외이사로 그 짐 로저스 엄청난 투자자가 선임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쵸. 그래서 뭐 대북주도 엮이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아난티는 전에 주식헌터 방송에서도 제가 호텔업 쪽에 다녔던 종목이었어요. 네네. 근데 아난티는 되게 독특한 면이 하나 있는 게요. 이 회사는 호텔을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분양 시스템을 돈을 잘 버는 회사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약간 프리미엄 라인 쪽 호텔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아난티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호텔도 아난티 코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숙박 시설도 굉장히 좋고 한 가지 핵심적인 건 지금 모든 호텔들의 어떤 객실 요금 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럼 결국 이때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쵸. 사실 아난티라는 기업은 작년 코로나 때도 굉장히 주가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 상승 기조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가 아니고요. 확실한 실적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 룸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좀 위치를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번 주에 한번 시세가 났었어요. 네네. 엄청난 시세가 한번 났었고 장대 항봉의 중식값 선에서는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1년이나 2년 장기 이평선까지 룸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눌림을 이용해서 또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액톨소프트인데 게임주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게임주도 선택과 집중일 건데 맞습니다. 게임주를 보는 잣대도 역시 이제 실적인가요? 아, 네, 역시나 실적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노란톡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게임 섹터에서 돈 버는 기업은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네. 저희가 아마 주간 특징적으로 가져왔던 기업들일 텐데 엑토즈 소프트랑 엠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스테디아가 계속 잘 나오는 기업들이고요. 네네. 엑토즈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 2차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나서서 이번 주에 좀 VI가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소송 이슈가 하나 있긴 한데요. 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맞다고 한다면 게임주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을 하셔야지 계좌가 좀 덜 다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좀 투자 팁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고 또 지수가 눌려 있는 구간에서는 실적주가 조금 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지수가 회복될 때도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경향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세장에서도 강하고 강세장에서도 강할 수 있는 게 또 실적주가 아닐까. 또 실적주가 올라갈 때는 충분히 근거가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고 길게 또 붙을 수 있는 여지를 또 주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액톨소프트까지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인터로조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노란톡방에서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주에도 또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사 같은 거 보면은 지수 무시하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사실 코로나 때 보시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치장할 수 있는 부분은 눈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렌즈에 대한 소비는 아무래도 뭐 일본, 중국, 유럽 계속적으로 많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뭐 하이 고부가가치 제품이 이제 실리콘 그 제품의 렌즈를 또 만들었어요. 네. 그 부분에 공장 증설도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연결이 되면서 좀 주가는 계속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렌즈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기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커피가 기호 식품인 것처럼 이 렌즈라는 것도 사실 뭐 되게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 소비를 줄일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적으로 이 표현을 비탄력적이라고 하는데 결국 경기 침체기에는 비탄력적인 제품을 하고 있는 회사를 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 먹을거리, 식음료,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기업들 주가가 강하고는 결국은 경기 침체기에도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지수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모습들을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한 가지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렌즈를 끼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체 이런 수치들이 측정이 되는 것도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네네. 물론 아직 가시적인
돈을 버는 구간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까지 좀 모멘텀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돈을 잘 벌고 있고 미래에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실적도 좋은데 미래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뭔가를 또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제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많이 해드렸는데 실적만 좋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실적이 좋은데 차트가 낮으면 더 좋을 것이고 실적도 좋고 차트도 낮고 모멘텀도 있으면 더더 좋을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모멘텀을 많이 많이 복합적으로 가진 종목일수록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이제 설 연휴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거래일이 이제 3거래일밖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쉴 때는 또 푹 쉬시고 또 매매할 때는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일단 쉬시면서 다음 주를 천천히 좀 준비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정 하나씩 보면요. 미국의 4분기 GDP 예비치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GDP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 예비치인데요. 아무래도 4분기 예비치 자체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제 전문가들도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뭐 후행적인 데이터다 보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다만 GDP의 수치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1위 국가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의 GDP 어떤 추이 같은 정도를 보시는 정도로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중에 하나니까 또 컨센에 대한 변화 여부, 또 앞으로의 전망 여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정은 미국의 12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역시 이제 경기와 연관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분명히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엔 조금 애매해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경기 안 좋아지는데? 라고 하면서 또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어서 맞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런앤런에서 얘기 드렸던 걸 좀 다시 한번 리바이벌 좀 드려보자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급격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정적인 효과가 결국 경기 침체로 몰아간다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시장을 또다시 발목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기 이번 침체 자체가 그 진폭의 크기나 길이가 저는 길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게 아무래도 경기 침체기에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뭐 모든 게 다 사람들의 소비와 연결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서도 자기 어떤 사업 부분이나 자기 업황 부분에서 명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뭐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 저희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종목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에 대한 중심을 무게 놓고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가겠다, 흘러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결국 종목 잘 선택하면 수익 난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대량 또 해고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가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사회라는 걸 좀 보면 인력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유연한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고도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가장 기업이 먼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건비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됐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추론을 해봤을 때 MS의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IT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도 좀 실적 추이도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네.
하이닉스 이제 그리고 뭐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 거 감안했을 때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실적 추이들,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추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또 관심이 높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테슬라의 실적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뭐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지금 글로벌 IB들이 추정하는 거는요. 주당 순이익은 계속적으로 하향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게요.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엄청나게 빠르게 올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재고 조정도 있고 가격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한 제품을 팔 때 들어가는 원가가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판가가 내려간다는 건 회사의 매출액, 외형 성장이라는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격 인하한 부분 이상으로 많이 팔려야만이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질 텐데 그렇죠. 사실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모델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다 보면서 굉장한 지금 치킨게임들을 벌일 시장이지 결국 이 전기차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비유는 좀 저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얘기 들었더니 배터리셋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 음극재 기업 중에서도 그 퍼포먼스나 자기나 MS가 명확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실적은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하시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들 눈여겨서 어떤 흐름 보이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정들도 체크해 보셨고요. 이제는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또 공부하셔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어설픈 종목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제가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 뭐 기술적 위치 좋고 실적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사례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설프지 않고 확실한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또 집중해서 강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런앤런에서 정말 자주자주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한 투자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기술적 분석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에 근간한 투자를 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표본이 될 수 있는,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융합시켜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하방 경직성은 튼튼하고요. 오히려 밑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높은 기업들이 바로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기술적 위치가 좋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 두 가지 교집합이 되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고 복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 뭐 사실 제가 이 뒤로도 업데이트는 안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VI가 걸리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걸리는 종목이 VI가 걸리는 케이스가 많죠. 여기 좀 보시면 하이로닉도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있고 태평양 물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평양 물산 여러 번 나왔었고요. 뭐 HB솔루션, 뭐 가온전선, 모트렉스, 이루다. 이 기업들 흐름들을 보세요. 지수보다는 덜 떨어졌거나 또는 지수만큼 떨어졌거나 하지만 횡보장이나 반등장이 나올 때 이런 끼가 많은 종목들 뭐 다시 한번 좀 제가 기술적 위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다른 말로 좀 치환을 해보자면 저는 끼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끼가 많은 종목들은 시세도 여러 번 분출이 되고요. 물론 그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시세 한번 분출되고 결국 그 자리는 매집봉이 되겠죠. 매집봉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시가를 유지하거나 또는 잠깐 이탈했다 바로 반등 나온다고 하면 강하게 반등을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결국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만이요. 결국 내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적자 기업은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그게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 또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를 보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현우 산업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2차 전지 쪽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그렇죠? 2차 전지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필옵틱스라는 기업을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기업도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킨 기업이거든요. 현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쪽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기업인데요. 한번 보시면 우선 실적부터 먼저 볼게요. 실적은 2021년에 영업이익은 4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실적을 더하게 된다면 저는 실적에도 패턴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작년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작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죠. QOQ로 계속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고 작년 3분기 누적까지 영업이익은 이미 2021년의 영업이익을 두 배 정도 넘을 정도 실적 성장한 기업인 거죠.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똑같이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여기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 생애 주기 이론을 저는 좀 만들어서 얘기를 좀 설파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역별 구간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이 수렴하고, 그렇죠? 이평선 수렴을 하고 나서 정별을 만드는 거죠. 단기평선이 제일 위로, 중기평선이 가운데, 그리고 장기평선이 최바닥. 이 정배열은 상승의 힘이 매우 매우 강하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 5,900원 정도 됐는데 결국 이 기업은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은 안 좋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업황 핑계대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란톡에서 좀 사례로 드렸던 기업이 KNJ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역별 이격을 좁히면서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NS텍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간 특징주로도 설명드렸던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지수 따라서 똑같이 하락했지만 어느 순간 역배열을 빠르게 이격을 좁히면서 지금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실적을 빼놓고 얘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 기업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아나라는 기업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표 보여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은 사실 끼가 많아요. 아까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좋고요. 그리고 기술적 위치가 좋고요. 이 기업은 하나 더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도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는 원격 우려 주류에서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폐소생기 이런 거를 PCR 장비 같은 거를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하철 오고 가다 보면은 이 기업이 만든 제품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주가 흐름을 볼까요?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역배열의 이격을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은 이 역배열의 이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차트라는 것도 사실 저는 실적이 만들어준다고 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한번 실적 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 동사의 영업이익은 83억 원이었습니다. 근데요,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더하게 된다면 약 70억 정도가 나오고요. 4분기에 좋은 실적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실적은 성장할 거라는 거죠. 결국 4분기 실적이 이 회사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펀드멘탈 기반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플러스 알파로 아까 제가 얘기한 끼가 많다. 그러니까 재료와 테마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가 분출될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세 번째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JVM이라는 기업이고요. 자동 조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나 될 정도로 압도적인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도 재료와 테마가 많습니다.
뭐 첫 번째로 인건비 이슈 많잖아요. 요즘 인플레이션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용 그리고 평균 임금 이런 부분일 텐데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자동 조제 시스템을 미국 글로벌 나라들은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시켜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125억 원이었습니다. 3분기 누적까지 얼마였나요? 160억 원입니다. 결국 이미 2021년 실적보다 훨씬 좋고요. 4분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잘 나올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년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231억 원이 됩니다.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주가 흐름은 계속적으로 내려가다가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18,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주가가 매집봉을 세우면서 쭉 올라갔죠. 일전에 제가 강의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매집봉, 실적 성장주는 매집봉의 윗꼬리를 잡아먹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2만 1000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하게 올라오고 흐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실적 기반 투자가 맞고요. 이런 윗꼬리 역망청 캔들 윗꼬리를 잡아먹는 것은 결국 실적 성장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확한 매수 타점의 신호를 주는 겁니다. 결국 실적이 이 회사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려 줄 거고요. 증권사 쪽에서는 동사의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모회사 또한 한미약품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 볼 때도 꼭 돈 버는 기업들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 특징주로 가져왔던 대웅제약 그리고 한미약품. 대웅제약 같은 경우 특히 이번 주에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제로 테마가 엮일 때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실적주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가 앞으로 펼쳐나갈 이 주가 흐름들 저는 계속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에어라는 기업을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펀더멘탈로 얘기 드릴 수 있는 섹터는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리오프닝주 중에서 기술적으로 아직 장기평선까지 안 올라간 주식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아난티와 에어부산이 이번 주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던 거죠. 주간 특징주로도 다뤘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작년 10월 21일 날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사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자본 잠식 우려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은 이 회사가 리오프닝이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주가가 12,000원까지 급락을 했고요. 이 장대양봉의 중심값을 회복하면서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16,400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주가는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요. 18,00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전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온 거고요. 사실 이 리오프닝이라는 엄청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리오프닝 섹터는 상대적으로 덜 간 기업들을 지금 찾는 게 매우 중요한 섹터가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가 항공주 중에 좀 제가 이번 주에 찾아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티웨이 홀딩스였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시세가 분출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 다른 LCC 기업들은 다 실적 순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티웨이 홀딩스만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에 강력한 슈팅을 해주는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폭을 이미 줄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볼게요. 2021년에 동사의 영업이익은 영업적자 1853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4분기 아마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적자 지속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적자 축소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요. 올해 흑자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그 갭을 메꾸지 않을 정도로 지금 주가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 영업이익은 12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이 9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가 순수하게 남겨진 돈이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22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분기, 2분기, 3분기 제가 실적 패턴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실릴 때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60분 봉 차트인데 이 기업은 다시금 연간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이 되거나 잔정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면 주가는 강하게 들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사실 망각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 왔을 때는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어닝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OEM 쪽도 사실 경기 침체를 논할 때는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는 아니지만 결국 경기 침체를 이겨낼 정도의 엄청난 실적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 투자할 이유가 있는 근거가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전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관 특징으로 다뤘는데 자사주 소각을 했었죠. 7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요. 한번 실적 볼까요? 이 회사는 2021년에 영업이익이 206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3분기 누적까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340억이고요. 이미 작년 실적을 50% 상회할 정도 3분기 누적을 벌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무난하게 나와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돈을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소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는 많아요. 하지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까지 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기업들은 주식을 소각시킴으로써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결국 그 뜻은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건 EPS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EPS 주당순이익이 높아진다는 건 투자의 매력도 높아지는 거고요. PER이 싸지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가 매우 매우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별 이격을 좁히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태평양 물산처럼 실적이 부각되면 또다시 주가는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온전선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아까 반대로 자사주를 소각시킨다는 건 주식수를 줄인다는 건데요.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돈을 받고 그게 자본금 계정으로 가고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난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은 악재로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자라고 주가가 쭉 밀렸어요. 이 회사도. 근데 주가는 여기 보시면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은 166억 원이었고요.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시게 된다면 250억 정도가 되는 거죠. 3분기까지 번 돈이 이미 2021년 실적을 넘어선 겁니다. 4분기 실적이 무난하게 나와준다면 당연히 훨씬 실적 성장폭은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에 세조이방원이 주초만 하더라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눌림을 좀 받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런 밀물과 썰물, 주식시장을 좀 표현해보자면 상하를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실적주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얘기 드리는 항상 실적을 같이 얘기 드리는 이런 기업들은 과연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같이 관심을 넣어놓으시고 보셔도 매우 매우 중요한 공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례 기업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라는 기업인데요. 리오프닝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겠죠. 실적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1년에 영업이익은 4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더하게 된다면 그렇죠? 63억 원입니다. 4분기 실적만 잘 나온다고 하면 거의 2021년 실적 대비해서 두 배 넘는 실적 성장을 하겠죠. 하지만 주가는 아직도 싸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회색 선이 장기 이평선인데요. 캔들이 장기 이평선 뚫고 그 위로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맥균형표의 구름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재차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좀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주가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인지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슈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임플란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덴티움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가격 고시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스트라우만이라는 기업한테는 그 VBP 이 가격 고시제가 문제가 될 거다.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우리나라 제품들은 호재가 될 거다. 공공기관들의 우리나라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품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한 겁니다. 엄청난 재료 테마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셨다면 그 끝까지 그 시세에 대한 분출을 다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 재료 테마까지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도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한번 실렸었죠. 그 뒤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한 7,000원 정도 됐는데요. 이번 주에도 좀 추세가 나왔죠. 그래서 충분히 저 윗꼬리 자리는 7,78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힌트를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영업이익은 46억 원이었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를 더하게 된다면 그렇죠. 37억입니다. 37억이고요. 4분기 실적이 3분기 준하는 수준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 성장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탈모 이런 관련 주로 엮이면 주가가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은 재료 테마가 엮이면 엄청나게 강력한 슈팅이 나온다는 부분들도 챙겨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실적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의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강력하게 강조드리는 이유, 결국에는 실적을 보셔야 된다. 실적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그리고 기술적 위치 좋은 기업도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랑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요. 채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와 유가와 환율과 아시아 증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제가 정리한 뷰에 대해서 시장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자료도 충분히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신청 그리고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종목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다음 주 한줄평을 또 들어볼 시간인데요. 다음 주 한줄평은 또 어떻게 가지고 오셨나요? 네. 다음 주는 이제 FOMC가 2월 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FOMC가 진행되는 그 한 주 동안에는 FOMC, 그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 뜻은 사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 그런 얘기는 드렸어요. 이번 주에 싼 거 사놔서 다음 주 어떤 증시 조정 오기 전까지 시세 나는 거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다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을 이번 주에 잘 담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또 설 명절이 좀 있다 보니까 그죠.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3거래일에는 좋은 기업 투자하셨다고 한다면 수익 낼 수 있는 3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항상 뭐 얘기 조금 전에 강의를 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 실적 좋은 기업들을 최대한 그리고 열심히
빡빡 긁어서 찾아보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목 잘 고르면 수익 난다.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도 보면 이제 그 부분에 거의 초점이 많이 맞춰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목을 집중적으로 잘 선별해서 알토랑 같은 종목들 수익 낼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거의 다 강의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이 종목을 선택하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정보들 또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또 장중에 도움 받으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노란톡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많이 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조언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종택 전문가님과 또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전문가님 채널, 네, 카카오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제 소식 있을 때마다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채널을 통해서도 알찬 정보들 많이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노란톡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 드릴 겁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역시 이제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또 여러 정보들 가져가시면서 또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이제 쑤셔받기만 하다가 이제 고개를 조금 빼꼼 들려고 하는 시장인데 그렇다고 또 V자 반등까지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시장인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지수가 약간 흐지부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종목 잘 선정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성장주의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흡을 잘 타지 못하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손실을 만회하고 또 수익까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고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런앤런 그리고 정택 전문가님의 채널 노란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설 연휴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그 이후에 저는 또 다시 찾아뵙겠죠. 다음 주에 또 뵐 것을 기약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